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정욱 엘빈 건강TV 만나서 반갑습니다. 들깨 순, 송이, 마지막, 뽑을 때 작업을 했는데 이파리가 많이 있고 송이가 많이 있어서 들깨가 효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. 들깨 깻잎. 깻잎에는 우루솔산 성분이 아주 풍부하고 그 밖에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. 지방을 완전히 태워줄 정도로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. 지방 축적을 억제해주고 독소를 제거해주고 깻잎 추출물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그렇게 인기예요. 그래서 저 가지도 다 효과가 다 똑같이 좋답니다. 그래서 위에 연한 것들을 이렇게 튀김으로 제가 만들었어요. 그런데 맛있습니다. 근데 막 튀었을 때가 제일 맛있죠. 항상 튀김은 저렇게 해갖고 금방 한 20, 30초 해가지고 금방 튀겨서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. 금방 빨리 익잖아요. 이파리는. 대는, 질긴 대는 안 먹고 그냥 딱 버리면 되는데 송이하고 이파리하고 같이 이렇게 튀겨서 먹으니까 짱이에요. 짱. 여러분들 있으면 꼭 튀겨서 드셔보세요. 그리고 지금 약간 뻐신 것도 튀기면은요 안 뻐셔요. 이파리도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. 톡톡 씹히는 맛, 그 향, 죽여져요. 효과가, 효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송이채로 해갖고도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튀겨서 먹었는데 또 이렇게 튀겨 먹고요. 이파리는 또 부각도 했습니다. 부각을 말려놨어요. 아직 튀기질 못하고. 그리고 튀김 가루는 반죽은 1대1로 하면 돼요. 제가 그거 유튜브에 올렸어요.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부침개 다 썰어가지고 그 송이하고 이파리하고 그거를 다 섞어서 계란하고 넣어서 부침개를 했는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. 지금 옛날에는 이런 거 좀 늙었으니까 뻐실까봐 다 버렸잖아요. 근데 영양효과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효능을 더 아래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. 저렇게 다 썰어갖고 감자만 채 썰어서 한 개만 넣어서 저렇게 해 먹으니까 아주 꿀맛입니다. 양념간장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먹고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. 튀김은 너무 자주 해 먹으면 안 되죠. 근데 이런 거는 튀김을 해 먹어도 되니까 약간 뻐시는 거 가지까지 하니까 같이 했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사랑합니다.